예, 안녕하세요. 우편 투표 용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집으로 보통 선거날이 이제 한 2주가 남았을 때 우편 투표 용지가 이렇게 이제 이런 형식으로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투표 용지를 받아서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오나? 예,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투표하는 방법. 소개해 있는 투표하는 방법, 그리고 이게 이제 한글로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표 용지 하고, 그리고 이제 보호 용지, 이렇게 세 가지가 옵니다. 그래서 이 투표하는 방법 책자를 펼쳐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적혀 있고요. 한글로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인의 이제 원하는 후보, 그리고 발의안들의 이제 찬성 여부 등등을 이제 고르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번을 고르면은 그거에 맞게 여기서 이제 80번을 이제 칠하면 됩니다. 80번을 칠하면 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각각 이제 표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기는 없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한 직책에 여러 명을 뽑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을 뽑아야 되는지 여기 적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의안은 이제 yes, no 에 해당하는 게 하나씩 있고, yes, no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4번, 이제 28번 발의한 yes가 이제 184니까 184번 표기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다 표기를 한 다음에는 투표 용지를, 이 보호 용지에다가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기표 안내이 보이지 않도록 넣습니다. 그리고 그냥 닫아줍니다. 닫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봉투에다가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봉투에다가 넣고 공하고 여기다가 서명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본인의 주소를 쓰시고 주소 그리고 오늘 날짜를 쓰고 그리고 여기다가 우편을 붙여서 보내면 됩니다. 그럼 끝이고요. 몇 가지 이제 옵션이 항목이 있으니까요. 옵션 항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이제 침대에 누워 있거나 병이 있거나 그래서 사인을 못할 때는 여기다가 그냥 지문을 찍거나 그냥 표시를 합니다. 사인 그러니까 사인이 아니죠. 그리고 이 사인을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이 이제 옆에서 있다가 여기다가 사인을 합니다. 증인이. 이제 이번은 이제 사인을 못해서 뭐 지문을 찍었다 이런 식으로 또는 뭐 그냥 뭔가 표시를 했다 그냥 줄을 줬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편 투표 봉투는 선거날에 도착하도록 보통 이제 지난 그 전주 금요일 정도까지 보내면 안전하게 도착하죠. 선거날까지 투표하면 도착하도록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낼 경우 직접 투표소에 가져가서 이렇게 이제 일반 투표용지처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닌 다른, 본인이 이제 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갈 때는, 다른 사람이 갈 때는 그 대신 가는 사람이 본인의 이제 이름과, 본인과의 관계, 사인, 그리고 이제 유권자 본인의 사인, 이렇게 이제 사인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소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편투표용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후보가 등록을 늦게 했다거나 또는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뭐 당의 공식 추천을 못 받아서 못 나왔다거나 했을 때는 그 후보를 여기다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 후보의 이름을 적으면은 이제 그 후보가 이제 투표용지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 선거에서 이제 출마한 경우라면은 이제 그 표를 계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옵션 드린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표시를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